젊어 보실까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를 이제 스마트 라이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는 방법.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성인인 이상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지금 비즈니스랑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막 합쳐서 돌아가다 보니까 비즈니스하고 가정에서 삶을 사는 게 구분이 없어지거든요.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 있을 때나 돌아다닐 때나 일하고 이렇게 생활을 사는 게이 짬뽕이 되고 믹스가 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 사시는 거는 따로따로 이제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하고 삶하고 균형 있게 지금 외부 이해를 해서 활용을 잘할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소개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 목차는 뭐 저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 2.0이라고 이제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그럼 스마트 1.0? 스마트 2.0 앞에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그죠?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스마트 세상이 열렸는데, 그 세상을 스마트 1.0 세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너무나 세상을 크게 바꾸고 많은 변화를 주고 비즈니스적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업체들, 사람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유사한 형태의 모든 비즈니스를 변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 추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다 뭉쳐서 스마트 2.0으로 붙여봤습니다. 제가 붙여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인더스트리 산업 쪽에서는 IoT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IoT는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이 기기인데,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이 모든 기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하거나 생활을 할때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IoT가 지금 2014년 전 세계 ICT에서 가장 큰 키워드예요. 그래서 IoT 사물 인터넷이라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2.0이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훨씬 그래서 가깝네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썼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이 기술 쪽에서는 IoT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2.0에 지금 진행되는 사례와 그동안 또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 세상이 모바일 인터넷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왜 처음에 나오게 됐는지 아시는 분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스티브 잡스가 왜 아이폰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나 그 동기는, 처음에 시작했던 동기가 사람들이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노키아 아시죠, 그죠? 전 세계 휴대폰 만드는 그 회사. 그 다음에 유명한 통신사들이 전부 다 하려고 했던 게 전화기에다가 컴퓨터 기능을 집어넣는 거를 하려고 20년 전부터 했었어요. 휴대폰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브라우저를 집어넣어야 돼요. 브라우저 아시죠? 지금 크롬 많이 쓰고 계신데, 근데 옛날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전화기에 집어넣는 작업들을 다 하려고 했을 때 스티브 잡스는 생각을 조금 바꾼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전화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쓰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를 집어넣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그렇지만 브라우저를 넣어서 이 키보드 대신에 조그만 자판에서 이 문자 입력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생각을 했던 게, 결국은 인터넷을 하게 만드는 건데 키보드 작은 거 입력하는 것보다 앱이라는 아이콘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검색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앱들을 다운받으면 그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사용자들이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세상의 모든 회사들은 이 전화기에 풀 브라우저를 집어넣으려고 하니 이 스마트폰이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느리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느리고 어려운 거를 해결하려고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막 이렇게 밤도 안 새고 노력을 할 때 스티브 잡스는 이미 다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데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 이제 탄생이 됐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뭐 전화기로 인터넷, 컴퓨팅 기능을 쓰기 위해서 나오게 된 거고 그거의 한 방법으로 앱 스토어라는 앱이 나오고 스토어라는 게 나와서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앱을 활용을 해서 게임도 하시고 동영상도 찍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그전부터 사실 있었어요. PC 버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었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나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많이 사용을 안 하다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SNS 서비스도 같이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 이 세상을 다 바꾸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해 있는 거 보시면 다른 업체들은 저런 거 만들려고 노력할 때 아래에 딱 그림 있는 것처럼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앱 스토어를 만들어서 지금 개발자들이 앱을 업로드해서 올리면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쓰거나 거기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애플이 일정 수수료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죠? 판을 만들죠. 우리나라 말로 플랫폼 우리나라 말로 판때기 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개발하는 사람은 앱을 올리고 사용하는 사람은 무료로도 사용하고 돈도 내고 판 만든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이걸 이제 사람들이 학습을 한 거죠. 애플도 학습하고 구글도 학습하고 삼성전자도 학습하고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만들어낸 게 뭐죠? 아시죠? 안드로이드라는 걸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구글은 포탈 회사다 보니까 이 폰을 만드는 것보다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면 결국 자기 포탈에 많이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기기들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기존의 휴대폰을 만드는 업체인데 안드로이드로 무료로 배포를 해서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안드로이드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전화기가 스마트폰으로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지금 휴대용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의 태블릿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결국은 이 학습효과 아까 그 판 똑같은 판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동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태블릿이라는 거를 처음에 창조를 새로 해서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 노트북을 좀 작게 만들고 스마트폰 성공한 콘텐츠 앱과 스토어를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똑같은 지금 모델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태블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제 확대해서 TV에다가 적용을 하면 또 비슷한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예, 애플 TV, 구글 TV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예. 지금 그동안 이렇게 시도는 많이 했는데 아직 상용 서비스가 안 됐는데 지금 곧 이제 올 하반기에 이 스마트 2.0 기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화두가 IoT 인터넷, 사물 인터넷의 화두인 거고 스마트 TV 뒤에 소개하겠지만 스마트 워치, 시계 예.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신발까지 하여튼 스마트부터 온 사물에다가 스마트를 다 붙여가지고 이 뭔가 새로운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만든 기기들이 올 하반기에 무수히 쏟아져 나올 거고 실제 상용 서비스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이미
이제 상용적으로 성공한 모델들도 막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마지막 오른쪽 밑에 있는 게 타톡이죠, 그죠? 네. 네. 여기 다 보시면 최초로 만든 업체들이 다 외국 회사잖아요, 그죠? 애플, 구글 이렇게. 근데 카톡도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네. 오브 더 탑이라고 하는데, 지금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다 판을 만드는 거고, 카톡은 특징이 애플이나 구글이 만드는 판 위에다가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또 여러분도 앞으로 이 카톡 모델을 잘 생각을 하시면 아이디어만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고, 플랫폼 위에 만들기가 그러면 앱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톡이 메신저 서비스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은 게임도 하고, 예, 카카오 스토리라는 SNS 서비스도 하고, 이제 스토어도 있고, 스티커 서비스도 하고, 안 하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메신저 서비스 앱 형태의 앱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발전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카카오톡이 지금 좀 바람직하게 잘 성장을 했더라고 하면, 카카오톡이 다음이 합병된 거 아시죠? 네, 다음이랑 합병했어요. 예, 거의 2조 가치를 인정을 받았는데, 다음이 한 1조 정도 가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음이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이 카카오톡을 인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카카오톡이 2배 이상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카카오톡이 다음을 합병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됩니다. 근데 지금 1조, 2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왓츠업이라고 하는 앱 써보신 분 계세요? 왓츠업. WHATSAPP라는 왓츠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네. 미국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네. 그 왓츠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올 상반기에, 몇 달 전에, 페이스북에 합병이 됐어요. 시가 합병 금액이 얼마인지 상상이 되세요? 제가 조금 전에 1조, 2조 말씀드렸는데 19조에 합병이 됐어요. 네. 서비스는 카카오톡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만들었냐? 카카오톡이 먼저 만든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전 세계적으로 먼저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성장을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왓츠업이 가입자가 5억 명 정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페이스북이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 안에 고객들하고 이렇게 아마 융합이 일어나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해외 비즈니스 혹시 하시는 분한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위챗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위챗. 그것도 똑같아요. 중국에서 만든 위챗. 그래서 사용자 순으로 보면 왓츠업이 1위, 위챗이 2위, 3위가 누굴까요? 라인. 라인. 네. 라인 누가 만든 거죠? 네이버 아니야? 네이버. 네이버 재팬이 만든 거야. 한국에서 카톡이 만들어서 막 서비스가 성장이 되니까 네이버가 얼른 일본으로 이렇게 모방을 해서 일본 네이버 재팬을 통해서 일본에다가 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하고 아시아에도 하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3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은 결국은 4위, 뭐 5위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카톡 같은 게 글로벌하게 컸으면 아마 이제 애플과 구글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구나 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양창신 선생님 맞나요? 네, 네. 네, 양창신 선생님이 SNS를 배우면 이게 처음에는 오픈되고 막 글을 사는데 이게 한국 사람 옷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한국 사람한테 맞춰보려고 하는 게 제 전공이에요. 아, 박수. 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외국 회사에 근무를 많이 했고, 아까 처음 시작, ICT 처음 시작하는 거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산하고 한국에 맞추려면 잘 안 맞아요. 이게 사용하는 패턴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한테 맞을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국 작품이 한국에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개가, 로컬라이제이션,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지역화, 그 다음에 맞춤형.
이게 안 하면은 외국 제품이 한국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맨날 이제 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지금 딱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외국 서비스들은 한국에 맞춰서 이제 로컬화하고 맞춤형으로 바꿔야 되지만, 그래서 자기 사업에 이렇게 맞춰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거꾸로 한국에서 내가 조그만 서비스를 만들었더라도 지금은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세계에 쉽게 이렇게 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앱 스토어를 통해서. 그래서 외국으로 뻗어나가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스마트 2.0 세상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구글 글래스라고 있습니다. 구글 글래스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안경을 끼면 마이너리티, 혹시 영화 네. 보신 분 계세요? 톰 클루즈 나오는 마이너리티라는 영화에서 보면 네. 지금 터치 스크린으로 보면 정보를 막 손으로 검색하고 이런 세상이 오는데, 그걸 이제 안경에서도 지금 말로서 제어를 하는 거죠. 지금 이 글라스를 끼고 내가 여기 세원 열린 공부방에 딱 와서 발표 자료 딱 한번 딱 눈앞에 뜨고 네. 여기 뜨는 거죠. 근데 사실 저걸 보려 그러면 눈을 이렇게 위로 치켜들어서 봐야 돼요. 이렇게 위에 있어서. 그래서 조금은 사용자 중심으로 더 발전이 돼야 실용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구글이 현재 상용화로 막 퍼뜨리는 거는 잠깐 보류한 상태고, 상품은 출시가 돼 있는 거고, 개발자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워치, 시계죠, 그죠? 네. 스마트 워치, 갤럭시 기어 들어보셨죠? 네. 네, 누가 만들었죠? 삼성전자가 만들었죠. 네. 올. 그래서 삼성전자가 갤럭시라는 스마트폰도 만들고 갤럭시 탭도 만들고 태블릿도 만들고 했는데, 아 이번에는 우리가 남들 따라만 하지 말고 처음으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갤럭시 기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네. 올해. 근데 갤럭시 기어가 네.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걸 어디다 써 이런 방송이 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걸 어디다 써? 이게 이제 반응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여러분 블랙잭 만든 거 기억나세요? 뭐? 블랙잭. 그 이름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스마트폰. 이게 시커멓게 생겨서 이만하게 생겼는데, 자판이 이만하게 달려서 조그만 걸 입력한. 예, 전자신문에 거의 1년 이상 광고를 매일 했던 제품이에요. 예. 삼성전자가 그거를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출시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에서. 예. 그래서 지금 구글하고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뭐 방송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삼성하고 LG하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 이 애플, 구글을 쫓아잡아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1위 위치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 되는 반면에, 어떤 L사는 예, 못하고 있죠. 어떤 차이가 뭘까? 예. 저는 블랙잭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그래서 블랙잭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출시는 안 했지만, 그 상용하고 성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충분히 시험을 하고 있고, 뭐 사용자 중심으로 시험을 했다 그러면 그러지만, 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 지금 사물 인터넷에도 마찬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질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 기어를 내놨는데 성공은 못했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구글이 스마트워치를 내놓고, 지금 LG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아요. LG가 구글의 스마트워치를 그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올 하반기에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그 다음에 모토롤라도 구글 스마트 스위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폰도 아이워치라고 하는 스마트워치가 나오고,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보시면 시계 가지고 이제 모든 그 세상을 제어를 하는 시절이 온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제가 사모컴퓨터 199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신입사원 처음에 딱 들어가서 이제 사모컴퓨터 회장님이 이용태 회장이셨는데, 네. 처음 딱 한 이야기가 이해했어요. 20년 후에 컴퓨터는 손목시계 정도의 크기가 될 거고,
여기서 무선으로 데이터 검색도 하고, 예, 정보도 보고, 아, 그 다음에 뭐 정보 검색도 하고, 일도 하고, 이제 생활 관련된 정보도 검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시대가 이제 딱 온 거죠. 그래서 90년이니까 20년이라고 그랬는데, 야, 제가 한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저는 살아왔거든요. 20몇 년 동안. 근데 한 5년 전, 7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아, 이거 세상 100년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5년, 7년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현실화가 된 세상이 온 거예요. 이게 정말로 23년 만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예,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스트라고 하는 그 호텔에 보면 딱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이렇게 조작하는 게 뭐죠? 온도 조절계 이렇게 제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온도 조절계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거를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자동으로 온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오늘은 23도, 뭐 내일은 뭐 25도, 그 다음에 나갈 때, 외출할 때는 끄고 가고, 이런 정보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주로 언제, 어떻게 사용한다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맞게 자유롭게 제어를 할 수 있게 권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막대로 막 조작하지는 않아도, 어? 너 평상시에 23도로 맞췄는데 왜 요번에 자면서 온도 조절기 세팅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잊어먹고 있던 사람이 세팅하고 자는 거죠. 그 다음에 외출을 딱 했는데, 어? 너 평상시 이 시간대면 주로 외출했는데 왜 켜놓고 있냐? 이렇게 띡 울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앱으로. 그러면 원격으로 끄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지금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스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기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서비스를 활발히 사용되게 있게 이미 사용자를 확보해서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올 초 딱 보고 구글이 합병을 했어요. 얼마요? 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몇십조, 32조인가 그래요. 아까부터 두 배 정도. 이거 뭐 하나씩 만들기만 하면 뭐 10조, 20조, 1조. 예, 여러분도 1조 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글 네스트가 앞으로는 온도 조절대만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을 스마트폰 관리 중심으로 기기하고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따끈따끈합니다. 2주 전에, 2주 전에 애플이 홈킷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어요. 아, 우리는 그러면 집에서 홈킷이라고 하는 그 아이폰에 들어간 iOS 아까 플랫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이 집에서 스마트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홈킷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서 앞으로 발전을 해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말로만 한 거예요, 이제 2주 전에. 근데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끌어모아서 하면 금방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면 예, 이런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냐? 그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 통찰력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를 딱 한마디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표시를 하면 아까 모바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고, 그게 생활에 펴지면서 스마트 워킹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키워드가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돌아다니거나 스마트 워킹을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배경을 잠깐 한번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예전에 웹 1.0 시대에서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바일 인터넷이 되면 될수록 특징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보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앱을 사용하실 때, 예, 주문을 어디다가 하지? 예, 버스를
어디 가려고 하는데 버스나 전철을 어떻게 타고 가야 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예, 그렇게 아니면 지금 스마트폰을 예, 휴대폰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앱을 찾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앱을 찾고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앱을 찾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처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뭔가 의사결정할 때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특징은 모바일 인터넷이 되면서 예전에 그냥 인터넷일 때는 PC를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물론 회사에서 업무를 PC로 하시면 더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이제 자기 아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30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24시간 사용을 한다. 그죠? 특히 어디서 많이 쓰세요? 가장 하루 중에 많이 사용하는 시간. 우리 서민들은 지하철에서 제일 많이 써요. 지하철. 지금은 꼭 사용할 때가 화장실을 하면서. 아. 네. 그래서 지금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이 예, 언제나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고객들이 그런 행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온라인에 인터넷 검색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잠깐 했는데 지금은 24시간 시도 때도 없으면서 뭔가 사거나 가거나 할 때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다못해 식당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내가 홍보하고 알리고 뭔가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하는 걸 알리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홈페이지 만들라고 알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24시간 사용하는 사람 패턴을 이해를 하고 24시간 이 사람 화장실에 가서 앱 하면서 뭐 할까? 화장실에 가서 킬링 타임이라 그러죠. 그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뭘 해주면은 우리 식당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제약에 상관없이 모바일 인터넷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알리고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줘서 접속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이해를 하세요. 의사결정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다. 네, 두 가지를 이해를 하시면 내가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거꾸로 제 입장에서는 나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 워킹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트렌드를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컴퓨터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환경들이. 예전에는 컴퓨터 환경들이 집에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PC를 쓰다가 집에 컴퓨터 PC에서 업무를 할 때 내가 일이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하드디스크에 카피하거나 웹하드라고 하는데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이제 또 세상이 좀 좋아져서 USB 조그만데 많은 용량이 들어가니까 엑셀이나 이런 파일들을 USB에 카피해갖고 집에 가서 업무하고 또 회사 가서 다시 카피하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PC하고 서로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는 그 정도 기술이 있으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스마트폰 세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PC하고 스마트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하는 세상이 되니까 결국은 카피를 해가지고는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카피를 안 하고 자동으로 PC에서도 업무하다가 스마트폰에서도 업무하다가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을 또 스마트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PC에서 작업하는 거를 스마트폰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 자료도 그렇고 파일도 그렇고 지금 자기가 노트 여러분 혹시 노트 모바일 휴대폰에 사고 계세요? 지금 여기 조그만 노트 사용하고 계시고
A4 용지에다가 쓰고 계시고, 뭐 이런데, 이제 글자, 작은 글자 쓰기가 힘드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기, 에버노트라는 거 보시면,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노트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음성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에버노트에. 그러면 끝나고 종료를 하는 순간에 PC 딱 들어가서 보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PC하고 휴대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까 이제 아까 임금체님 같은 경우에 지금 주소록 관리를 아직 앱으로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소록이라든지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든지 모든 사무실 어플리케이션을 PC하고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클라우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뀌게 되는 하나의 또 형태가 협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런 거를 쓰면은 야 나는 좀 잘 쓰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런 거를 안 쓰면 굉장히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협업을 막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금 클라우드의 특징을 보면 예전에는 여러분 집에서 비디오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TV로 막 보고 하세요? 극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집에서 영화 보세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기도 한데 지금 클라우드의 특징은 지금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제 등장이 된다. 이 PC에 있는 거를 동시에 다운을 해서 플레이 하는 게 아니고 PC에 있는 거를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의 세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이 발표자로 여러분 카피하고 싶은 충동이 나지 않으세요? 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USB에 카피해서 한 대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카피할 수 있는 횟수가 별로 많지 않은데, 클라우드로 제가 좀 더 보여드리면 페이스북에 이 주소를 다 올려놨어요. 네, 세운 형님. 그럼 클릭만 하시면 여러분이 이거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복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구상의 데이터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똑같은 형태의 양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동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 100이라고 하면 이 100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지금까지 2초. 인간이 인류가 만든 모든 데이터의 총량이 100이라고 하면 200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오늘부터 지금 만년 뭐 길게 보면 인간이 만년 됐다고도 하고 10만년 됐다고도 하는데, 이때 그 다음 디지털 된 게 뭐 한 컴퓨터가 나온 지가 한 100년 뭐 50년 이런데 찔러보세요. 이거 얼마나 순간에 되죠? 일어나는 거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피는 순간에 일어나는데 양이 양? 네. 100이라는 양이 시간. 200 정도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이틀. 와 동시나 맞죠. 지금까지 만든 모든 데이터의 양이 또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이틀. 이것도 구글 회장이 계산을 했대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5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더 빨라졌겠죠. 그렇죠. 그렇게 됐던 이유가 지금 스마트폰 세상이 클라우드가 되면서 데이터를 서로 막 같이 보는 횟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억세스하는 횟수가 높아지니까 일단 카피하는 양이 많아지고, 그 카피를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수정하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만 생각하면 모르는데 앞으로 생각하면 더 끔찍해요. 내일 모레면 지금 만드는 방법 또 만들어지고 또 이틀 지나면 또 만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전에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 사용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그런 정보를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보태되게 됩니다. 필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필요한 것을 잘 찾아야 되는 그런 악조건이 생기기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을 잘 찾아주는 서비스는 없어요. 기계가 해주기는 어려워.
클라우드는 기계로 서비스를 해줬는데 내가 필요로 한 정보를 아무데 찾아주려 하는 거는 기계나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워. 지금 단계에서는 기술로 어려워. 기술을 막 개발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필요한 거를 막 찾아서 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실용적으로 사용하기는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그럼 결국 어떤 형태가 되게 되냐, 사람이 그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하나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정보, 가치를 찾아서 주는 사람. 네. 그런 거를 디지털 큐레이터라고 해요. 신조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디지털 큐레이터라고 한다. 원래 큐레이터가 박물관에서 네, 사람들이 관심 있는 미술품이나 예술품을 소개해주고 알리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저기 사전에 등록이 됐어요. 디지털 큐레이터라는 신조어로. 그래서 박물관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이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로 돼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 이제 제안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디지털 큐레이터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지금 디지털 큐레이터가 돼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패션 회사의 디자인 실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전 웹 1.0일 때는 그냥 회사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은퇴하면 그냥 집에서 노는 수밖에 없었는데, 웹 2.0이 되면서 사람들이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기 전에 회사에서 디자인 관련돼서 막 블로그를 쓰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반 사람보다 디자인 회사의 실장이니까 패션 회사에 들어와서 지금 막 이렇게 그 사람이 패션 소개하는 거를 이렇게 검색도 하고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을 신상품 나왔네 탁 걸리면 사람들이 막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 패션 회사에서 광고해 줄 테니까 우리 거 좀 올려달라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지금 디지털 큐레이터 시대에는 내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막 패션 회사나 온라인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거 디자인 괜찮네? 이런 것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올 가을에 이 디자인은 이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네? 라고 블로그를 쓰는 게 아니고 정보만 모아만 놔도 이게 하나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전문가로서 컨텐츠를 생성, 새로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들이 만들어져 있는 가치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모아서 소개만 해주는 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시대다. 왜?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화가 되다 보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데 하나를 더 들어보면 이번 주말에 오늘 내일 혹시 외식하실 계획 없으세요? 있죠.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그거 한번 찾으려면 머리 아프시죠? 맛집 검색해서 한번 가봤던 데는 이제 가시면 되는데, 새로운 데 한번 가볼까? 네. 그러면 예전에는 맛집 하면 맛집 어플리케이션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딱 들어가면 되는데, 요즘 배달통 뭐 하여튼 맛집 앱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지금 외식도 그냥 맛집이 아니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가서 먹고 즐기고 오기에 좋은 방법, 뭐 이런 거를 컨텐츠를 올리면 여러분이 하나의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자기 생활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업무 비즈니스로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봤을 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되고 지금 클라우드를 통해서 막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카톡과 같은 메신저 서로 소통을 하는 연결이 되는 서비스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셜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람의, 아까 디지털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뭔가 소개를 해주고 리퍼럴을 한다 그러는데, 소개해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트위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메시지를 관계를 가진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뿐이었는데 이제 트위터 안에다가 광고도 들어가고 뭐 연결된 게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플랫폼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구글과 애플도 하나의 플랫폼이지만 이 SNS 서비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이 모든 것들도 카톡 이것도 플랫폼화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판을 키우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카톡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카톡이나 SNS는 애플이나 구글이 만들어놓은 생태계 환경 위에서 별도의 서비스 판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 SNS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블로그, 위키, UCC, SNS, 마이크로블로그 이렇게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한마디로 뭐 이야기하면 동영상 찍고 생방송하고 지금 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가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네. 지금 99%, 네. 95%, 심하면 99%의 사람들이 이 환경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모르고. 스마트폰은 가지고 다니는데 95%, 99%의 사람은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여기 보시면 사용하시죠, 그죠? 네. UCC, 동영상도 찍고, SNS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하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SNS도 3.0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큐레이션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위키미디어. 아까 협업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위키피디아 아시죠? 백과사전. 예. 백과사전인데 회사가 백과사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마트 2.0이란 지금 위키피디아 가서 찾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 그랬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안 나와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스마트 2.0 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와서 스마트 2.0이란 해가지고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을 딱 두 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스마트 2.0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야. 그랬는데 이 숙기 형님이 보시고 에이 그거 아니야. 아니야. 에이 지워버리고 새로 고쳐. 에이, 스마트 2.0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홍익 인간을 하는 게 스마트 2.0이야. 이렇게 고쳐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임금채님이 딱 보다가 에이 말도 안 돼. 어성초야. 또 지워. 어성초야. 그렇게 서로 막 고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정확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위키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사전이, 백과사전이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뉴스 하고 계시죠? 새서울 뉴스라고 그러네. 네. 새서울 뉴스는? 새서울 뉴스 맞죠? 예. 새서울 뉴스 하시는데 위키털이라고 하는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 위키털이. 위키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네. 지금 새서울 같은 서비스를 네. 조금 전에 위키피디아처럼 운영을 하시면 위키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사를 선생님이 직접 다 쓰시잖아요. 거의 국가자료를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스마트 2.0 발표를 오늘 이게 세운 열린 우리 방에 와서 오늘 기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안 그럼 다른 분이 기사를 올리시는 거예요. 올렸죠. 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어? 오늘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아닌데? 다른 내용을 했는데? 기사를 막 고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서로서로. 그러면 오늘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A라는 의도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들은 사람은 B로도 듣고, C로도 듣고, D로도. 다 자기 생각에 맞춰서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동시에 다 업데이트를 하시면, 제 의도하고는 틀려질지는 모르는데 보다 더 보편적인 이 의사 전달된 내용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위키미디어라는 거예요. 아마 요번에 지금 세월호 이제 사고 났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아마 이런 게 발달이 잘 돼 있었으면 사실 그다음에 애들도 아까 UCC 동영상 막 올리거나 이걸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리는 게 습관적으로 돼 있었다면 아니죠. 예.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큐레이터와 위키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키워드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의사결정을 하고 막 사고 팔고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하고 알리려 그러면 여기 계신 분 동료들하고 아이디어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영향력을 자꾸 키우셔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한번 팔고 땡 하는 게 아니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키우려고 뭔가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육하실 때도 뭔가 컨텐츠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송초 할 때도 그냥 상품을 알리는 나가 아니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내가 높인다. 그러면 전달하는 메시지가 틀려져요. 어송초 그냥 상품 만드는 거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냥 보고 그냥 마는 거고 만약에 어송초를 먹으면 뭐 몸에 좋은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용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활용하면 좋은지를 그냥 무작정 알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한테 탁탁 알려주면 그 사람 딱 보면 이거 내가 필요한 건데 안 그러면 내 사업에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활용하고 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그냥 계속 이렇게 공유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영향력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높이는 데 이제 집중을 해서 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학습할 때나 SNS 할 때 지금 하나하나 멘트가 아마 틀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모바일 인터넷과 크라우드와 SNS 이것들을 이제 패러다임을 하나를 이제 다 묶어서 보면 스마트 워킹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 물론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스마트 워킹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세상이다 보니까 협업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기존에 회사 같은 데는 그룹웨어라고 해서 이메일 보내고 결제하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오픈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2.0 시대에는 하나 더 여기서 플러스를 한다라고 하면 사물 인터넷, 그죠? 새로운 또 스마트 기기들이 막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내용은 새로 나오는 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데 띵스, 사물이잖아요. 네. 새로 나오는 스마트 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인터넷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인터넷은 여러분이 활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다가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돼 있으면 기기가 새로 나오면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기에 자꾸 쫓아다니면 지금 내가 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사용하는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막 배우러 돌아다니시면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어.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인터넷상에서 잘 하고 있으면 나오는 거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핵심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다 갖다 붙인다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트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뭐 정빙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스마트폰이 저렇게 2000년부터 쭉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2008년 9년부터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아이폰이 2007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품명이고 그 다음에 구글도 나오고 막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막 이제 많이 쓰게 된 거죠. 이런 말. 그래서 한 1, 2년 텀을 가지고 스마트폰이 이제 막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거하고 똑같은 추세를 이제 보시면 크라우드도 같이 발전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둘 다 지금 스마트폰을 잘 쓰셔야 되고 클라우드도 협업도 잘 하셔야 시대에 맞춰서 반대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블로그라고 하는 게 웹 2.0이 나오면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좀 주춤하면서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스마트폰이 많이 쓰게 되면서 지금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고 지금 보시면 아이폰 예. 그 다음에 트위터, SNS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블로그는 주춤하고 있다. 그 대신에 지금 SNS 서비스,
그런 것들이 막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마트폰하고 새로운 스마트 2.0 기기들이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면 스마트 TV, 빨간색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구글 글래스 제가 입력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워치, 네.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있다. 조만간에 이게 막 올라가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걸 쫓아다니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내가 뭘 할 거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할까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이제 리마인드 뭐 한 번 더 소개해주세요 이러면 또 쫙 한번 이렇게 리플래시 하시고 또 내 사업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거 와 대단하다 배우러 다니자 이렇게 하면 절단 나시는 거예요. 1년 열심히 쫓아다녀도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많아요. 다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딱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다고 아, 저 내가 필요한 거를 찾아서 배워야 되겠다 이것도 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제 극과 극이 있는 거죠. 내가 다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지 알아서 사용하는 방법. 사용해보고 필요한 걸 찾는 방법. 예. 그래서 사용해보고 또 나한테 괜찮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이 배우시는 분하고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꾸 물어보셔야 자기 맞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맞는 거를 찾아주는 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SNS 서비스들도 이렇게 쫙 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핀트리 이렇게 있어요. 용도가 다 틀리고 뭐 한데 사용해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있고 스마트 디바이스도 있죠. 그래서 아까 지금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스마트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태블릿이 되고 TV가 되고 그 다음에 막 나오는 워치, 신발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총칭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입고 다니는 디바이스, 몸에 걸치고 다니는 디바이스. 그래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에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홈. 옛날에는 디지털 홈이라고 그랬는데, 네, 홈 디바이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근무한 직장에서 제가 했던 일이 주로 이런 데다가 CPU를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들고 다니는 전화기나 휴대폰 안에 어떻게 하면 CPU를 집어넣을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몸에 CPU를 들고 다니게 만들까? 그 다음에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셋탑박스도 사게 만들고 이렇게 디지털 홈, 예,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까? 이런 거를 주로 제가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더 이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지켜보기 위해서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패러다임의 정의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이론이나 방법 그 다음에 문제의식 등의 체계를 뜻한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이러한 과학이론의 변화는 어느 한 이론이 그러고 다른 한 이론이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 전체가 갖는 신념과 가치체계가 변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뭐 말이 어려운데 하여튼 하나의 예를 들면 천동설과 지동설을 볼 수 있어요. 천동설이 주류 패러다임인 시대에는 모든 생활하는 것을 아까 일하는 거나 집에서 생활하는 거나 돌아다니는 거나 거기에 맞춰서 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워크이 패러다임이 지동설로 아니 지동설일 때 천동설로 바뀌면서 예, 모든 생활이 다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는 일 따로 집에서 생활 따로 하는 게 아까 모바일 인터넷이 되면서 스마트 워크, 스마트 라이프 형태가 생활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키워드가 스마트 워킹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내 생활을 바꿔서 하지 않으면 태양과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도 그게 맞다라고 우기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꾸는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앞에 나왔던 것을 한 번 더 짚어보면, 지금 ICT, IT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컴퓨터, 통신, 방송. 컴퓨터, 통신은 전화기죠. 방송은 TV죠. 이게 지금 인터넷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 스마트폰 이렇게 나눠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다. 스마트 워킹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ICT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면 스마트 디바이스의 진화는 지금 IP 멀티미디어,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다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건강 기술은 기술이 이 세 가지가 컴퓨터, 전화기, TV가 IP 기반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컴퓨터는 옛날에는 데이터 검색, 전화기는 음성 통신, TV는 영상을 보던 게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하죠? 네. TV로 다 하시나요? 나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텔레비 봐. 네, TV로도 다 되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는 상태. 컴퓨터로 다 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컴퓨터로도 다 되는데 기술은 컴퓨터로 TV 보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핵심의 방점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컴퓨터도 쓰고 방송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스마트 홈이 되면 좀 색다른 형태의 이제 기능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또 이제 재밌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태블릿, 스마트폰, 스마트 TV로. 그 다음에 이 플랫폼 기반의 OTT, 오버더탑. 오버더탑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꼭대기에 플랫폼 만드는 거.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 2.0에서는 지금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각각이.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는 아까 자꾸 어디에 들어가는. 그래서 컴퓨팅, 인베디드 컴퓨팅 쪽에서는 인텔, 델, 뭐 이런 데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포터블 디바이스 같은 데는 SKT, LG, 통신사들이 주로 지금 자꾸 전화기, 휴대폰을 전화기에다가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홈 같은 데는 아까 애플이나 구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가전제품 만드는 데서 그렇게 막 하고 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체들이 해요. 잘 보시면, 예.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죠? 애플. 원래는 전화기, 여기 아까 전화기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전화기를 원래는 잘 만든 노키아 이런 데인데 지금은 애플. 원래 전화기 만드는 회사 아니잖아요. 구글. 네. 근데 지금 거기에 영향력을 받아서 전 세계 전화기 만드는 회사들이 그 흉내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홈은 아까 지금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구글, 애플. 그 다음에 새로운 데가 나왔죠, 그죠? 네스트라고 하는, 그죠? 이 온도 아날로그, 디지털 온도 조절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그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업체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홈 디바이스 이렇게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발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이렇게 세미나하고 다니면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잘못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제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여기서 말하는 사물이 있지. 네. 그걸 어떻게 말해야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 기기.
사물을 사물이 스마트 기기. 사물에다가 스마트가 갖다 붙으니까 스마트 기기가 되는 거예요. 신발에 지금 기사의 타이틀로도 많이 나가는데 네. 이게 지금 저 일반 대중이 네. 그냥 말은 사물이 되시니 무슨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단어가 상당히 한국말 지금 영어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말로 안 어울려 사실하고 지금 현실하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스마트 2.0 만든 거예요. 우리 강사님이 이 언어를 자기 걸 하나 붙여요.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현재로는 이게 지금 사물 인터넷이 기사 제목도 안 맞는 얘기고 한글로 그래서 지금 사물 인터넷은 서비스 관점에서 보시면 사물 인터넷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물을 인터넷을 활용을 한다.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고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물을 활용한 인터넷을 한다. 사물을 한자로 쓰면 뭘 써요? 한자. 물건, 사물. 아니, 사자를 눈자를 써요. 그건 제가 모르겠네.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사용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다 사용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는 어떤 용어가 더 맞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스마트 2.0이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새로 나오는 모든 스마트 기기를 활용을 하는 세상이 스마트 2.0 세상이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하나의 기기 장치인 거고 그런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이게 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는 스마트 2.0으로 발전이 되고 네. 서비스는 사물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로 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는 비즈니스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가지 더 명심을 해야 될 거는 예. 포화, 시장의 포화. 남들 다 만들었는데 내가 추가로 만들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새로 나오는 거 보면 계속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특징이 천재가 돼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내용의 핵심은 정답은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여기 안에서 없는 새로운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 있는 거를 서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 중심으로. 아, 기술은 안 되지만 사용자 중심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업을 그렇게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걸 창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유에서 유를 창조를 하시려고 하시면 지금 시장의 포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그럼 아이폰도 스티브 잡스가 천재가 되어갖고 없는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있는 걸 조합을 했고 하나 더 중심으로 본 거는 남들은 기술 중심으로 풀 브라우징 만들고 있을 때 사용자 중심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앱스토어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검색을 예전에는 야후가 검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구글 서제스트라고 해서 지금 세운 공급방 다 안 쳐도 크롬에 가셔가지고 세운만 해도 세운 공급방이 막 나와요. 이렇게 세운 열린 공급방이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거 하나 가지고 10년 이상 전 세계 1위를 하던 야후를 한 방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구글 검색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게 구글 음성 검색 여러분 아시죠? 예. 스마트폰으로 구글 음성 검색 하세요? 지금 여기가 엄청 앞서 있다라니까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대학교 가서 대학생한테 물어봐도 안 써요. 왜? 안 써요, 진짜. 예? 예. 여기 있는 분이 더 많이 썼어요. 세종대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음성으로만 해놓으면 네. 검색 내용이 불안하다고. 검색 내용이 제가, 진짜 나온 건지 제가 나온 건지 AR에서 만드는 네.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음성 인식이라 그래요. 그렇죠. 말을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ASR, 뭐 VR. ASR은 음성 인식, VR은 화자 인식.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거를 VR, 보이스 레코그니션. 그다음에 말하는 내용을 텍스트로 바꾸는 거를 ASR이라고 하는데 그거 기술을 20년 동안 발전을 시키려고 전 세계 기술을 엄청나게 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어요.
왜안하는지아세요열번하면두번세번틀리니까아그두번세번틀리는게사용하기에불편해그냥안쓰는거야근데여러분이구글이갑자기음성인식서비스를한다그래서음성검색을내놓으니까저같은사람어떻게생각하는지아세요안돼내가20년동안왜안되는지아세요그인식률을아까10번하면7번하면70분은맞는거예요 70% 예인식률그거를 80% 올리는데한10년걸렸어요그다음에 80% 에서 90% 올리는데10년걸렸어그다음에 90% 에서 91% 올리는데10년씩걸려점점더어려워지는거야그래서이거는앞으로100년되기전에는걸렸다 이렇게했는데지금나온지가1년밖에안됐어요구글보이스검색이어떻게해서정확할까요아시는분진화시켜지금기술이갑자기구글이만들었을까요아니어떻게해서만들까요제생각에는단어전략으로정답박수와 정답을또맞추시는거예요단어전략아까구글이뭘로야후를물리쳤다그랬어요자연검색구글서제스트세운만쳐도뒤에공부방이딱나오는거는단어정리를미리쭉해놓았기때문에아이사람이또옛날에했던것쫙보여주는거예요그냥뭔얘기는뒤에것이에요검음성검색을하는데 90% 인식률밖에안되는거로검색을해그럼예를들어서세운공부방그랬어음성검색을근데했는데세운비스무리하게검색했던단어를쫙찾아서보여주는거그중에서제일정확한거를딱보여주는거예요그생각그래서인식률이 99% 숫자가중요한게아니고불편하던게사용할만해진거예요사용자중심으로그러니까사용을하게되는거예요이해가되시죠그래서구글이아마저같은사람이그런생각을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봐요물론자기거를활용을해서응용을하고적용을하는방법이거든요어플리케이션어댑테이션으로응용을하고적용을하는게하나의기술적인방법이긴하지만애플을벤치마킹을했을것같아요그죠아쟤네들이사용자중심으로사용할수있게뭔가를제공을서비스를하려고했는데우리도응용을하고적용을하는것을사용자중심으로사용할수있게해보자라고생각을해서아마만들지않았을까저같은생각을한사람이있어서생각을해봅니다사실인지아닌지는몰라요네그다음에주커버그페이스북그죠240조라는그냥사람소개해주는거대학교에서남자 여자들소개해주고이렇게하려고했는거가지고이렇게된거죠그죠네이스토리아시죠영화도나왔는데하버드대논거아시죠네하버드대다니다가이제그남자여자페이스북이얼굴책이잖아요 네, 네그래서얼굴하고프로필을지금짝맞춰주기어플리케이션을만들면지금이쁜여자친구혹시사귈수있지않을까 해서만든거예요사람들이막관심을가지는거예요요구사항들이막나오니까발전이돼서페이스북이된거예요그래서재미도하나의중요한포인트다그래서지금여기의핵심은지금여러분있는거를잘활용을해서지금사용자중심으로필요한거를만들려고하면여러분이충분히만들수있다지금남들거만들지말고여러분이하고계신거가지고만들수있다그다음에이제다른관점에서이제유일한가치를만드는것이해답이다그죠이해가되시죠그죠네그래서남들만드는거모방하면예영원한2등밖에안되는거죠그다음에남들만드는거모방을하더라도삼성전자처럼블랙잭갤럭시기어준비를하셔야된다는거죠내가남들이융합을해서새로운거를탁내놓았을때걔하고경쟁할수있게내거를활용해서딱할수있으려면준비를하고있어야된다는거죠평상시에여러분이당장서비스는못하더라도서비스하거나성공하려그러면자기100까지가야되지만현재0에머물러가지고상상만하면항상그지점에머물러있는거죠실행을하고배우고진도가30 50 70으로나가있어야어
새로운 게 툭 나왔어. 사물 인터넷이 나왔어.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나왔어. 어? 내가 생각했던 데다 이거 갖다 붙이면 되겠네. 그럼 갖다 붙이면 대박이라는 거.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톡 만드신 분이 네이버에서 독립해서 만드신 분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이런 서비스를 해보려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 카카오톡이라는 걸 어? 갖다 붙이면 되겠다 해서 만들어서 되는 거지. 빵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으로 탁 점프한 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카카오톡 서비스 나오기 전에는 70~80% 정도는 준비가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조합 기술이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지금, 예. 그 다음에 IoT가 새로 나오면서 이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널 이걸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용.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방향은 내가 상품 A라는 게 어송초 맞네? 어송초. 예. 어송초. 오늘 잘 나간다. 어송초 상품을 그냥 어송초 상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상품을 살짝 바꾸셔 보세요. 사용자 중심으로. 제품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품을 바꾸기 힘드시면 서비스로 바꾸는 거예요. 서비스. 그래서 의송초를 찾는 어송초를 딱 필요한 사람한테 바로 딱 연결해줘서 필요한 사람이 사서 활용을 하면은 그냥 상품이 전달이 되는 거지만 중간 단계에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같이 제공을 하면 그런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면 상품 플러스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상품 A-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전혀 다른 상품 B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없는 뭐에서 U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에서 지금 서비스를 갖다 붙여 보신다든지 활용 용도를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죠? 네. 사용자들이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이 항상 연결. 그렇다고 이제 중독되셔가지고 안 하면 손 떨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자기 사업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콜라보레이션. 네. 여기 계신 분들하고 다 협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만드셔야 되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유에서 유, 융합과 응용과 적용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유일한 가치를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 때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재밌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법적으로는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아다지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연결하는 것도 마구잡이로 그냥 막연히 연결하다가 아니고 현재 현실 생활에 있는 것들을 온라인 디지털로 올리고 온라인 디지털에 올린 것을 자꾸 알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블로그라든지 페이지에 잘 압축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데이터 통합 작업을 통해서 이런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 새로운 상품 A-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협업도 그러면 협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동종 여기 계신 이종 타겟이 같은 이종 파트너 또는 고객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상생 이 세 파트너들이 다 행복해야 판때기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성공한 판때기들 플랫폼들 있죠? 특징들이 아까 개발자는 옛날에는 사용자였거든요. 개발자가 올리면 돈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 부류가 동시에 이렇게 행복해하고 만족할 때 이 성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은 상품을 만들고
유통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조금 이제 확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내가 컨텐츠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통을 생태계다 그게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고 지금 판때기 만들어져 있는 판때기 갖다 붙을 수도 있고 SNS라는 판때기 갖다 붙을 수도 있고 크라우드 스마트 워킹 판때기 갖다 붙을 수도 있고 모바일 인터넷 판때기 갖다 붙을 수도 있고 지금 옛날에 생각했던 유통은 그냥 그 대리점을 통해서 파는 거 그러면은 네트워킹 사람 사람 통해서 파는 거였는데 지금 유통은 어마어마한 생태계 환경이 세상이 바뀌었다 그죠? 그 다음에 홍보도 그냥 신문, TV 이렇게 홍보, 찌라시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네. 그 다음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팔 물건, 그 다음에 팔 생태계, 그 다음에 알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를 재조명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 중심으로 내가 새로 유일한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 2.0이라는 세상은 이제 넥스트 스마트 세상이다 네. 그 다음에 2.0 사례와 트렌드를 보시면 모바일 크라우드 소셜 네트워킹 입에 붙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바일 크라우드 소셜 네트워킹 그리고 IoT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사점은 스마트 워킹을 해야 된다 협업을 해야 된다 영향력을 높여야 된다 내가 비즈니스 하는 거면 그다음에 저런 걸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생활하고